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살 밀리는 것좀 보세요. 털이에요. 이거 털이야.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아니야, 나는 국주부야. 오늘은 국주부가 요리를 하기 전에 아니 엠티브님은 진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요리를 할 것은 바로 멀리 있네. 바로 너무 재밌고 진짜 완전 참신하고 바로 이 햄구한테 선물 받은 파벨 초콜릿 만들기 세트를 만들어 볼 거야. 국주부야. 그래서 오늘도 김조수를 초빙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팬이었어요. 그리고 김조수의 조수 구조수야. 구름이. 둘은 저런 애증의 관계지. 일단 이걸 만들기 전에 이거는 디저트니까 밥을 먼저 먹고 먹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밥부터 먼저 같이 먹고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밥 플러스 쿡티브 기대해 주세요. 짜장면을 다 먹었고요. 팝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재료인 우유를 사러 잠깐 나왔습니다. 선배님. 아 덥다. 네.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너무 재밌고 진짜 완전 참신하고. 또. 머리. 예? 어 벌레. 어 벌레 벌레. 지금 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오. 그래서 저는 너무 팬이었어요. 평소에 초콜릿은 많이 만들어 보셨나요?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때 친구가 도와달라 그래서 지 남자친구 준다고 그래서 도와준 적은 있네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항상 남 좋은 일만 하시는 엠티브 박사님입니다. 쿠킹타임이 일단 50분이고요. 너무 재밌고 진짜 완전 참신하고 코코아 코코아 맛없는데 아 코코아 가루 코코아 맛있어. 그림에서 첫 번째 단계 핑크린 가루랑 물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워크가 대단해서 위장 오! 우유가 차가워서 잘 안 녹나봐요. 이상하다. 아무리 저어도 더 머리가 계속 다음 단계는 초콜릿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녹여줘야 합니다. 엄청 쉽네요 진짜. 진짜 완전 참신하고 너무 재밌고 진짜 완전 참신하고 이렇게 잘 녹여주세요. 저 마시면 되나요? 네, 이걸 퍼서 드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조금 맛볼까요? 조금 여기 떨어뜨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뜨거워. 먹봐. 맛을 한번 봐주시죠. 진짜요.
랩이요. 그냥 그냥 담가냈어. 이 방법만 넘어냈어. 랩을 또 랩을 잘 씌워준 다음에 틀어다가 이동긴 초콜릿에 부어주면 되는데. 삭삭 긁어 넣으세요. 냉장고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굳혀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네요. 다 전자레인지랑 냉동.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냉동실에서 빠른 쿨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굳으라고 행운의 한마디 해드릴까요? 조카. 오! 감사합니다. 예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집에서 해먹지? 한샷!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하나 먹어볼까요? 개로하세요. MT분님은 진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재밌고 진짜 완전 참신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팬이었어요. 겉에만 굳고 안에는 뭐가 있어가지고 입에 누면 갑자기 진흙탕 잔치가. 현주분님 이거 하나 드셔보시죠. 자, 팝에 우리 현주분께서 선물 주신 팝에 제가 냠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 다 넣으세요. 정말 독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재밌고. 한샷! 가루가 있어서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유가 든 게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구야. 한샷!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짬짜면 시켰는데 왜 짬뽕만 왔지? 나는 먹었는데 왜 안 싫었지? 되게 햄버거처럼 드시네요. 저 좀 짜장면 짬뽕 되게 좋아해서. 진짜 진짜 되게 좋아해요. 괜찮아요? 먹은 게 있어요, 뭐냐.
저는 방금 뜯었는데. 응? 저도 방금 같이 뜯었는데. 오. 맵죠? 오. 와. 그렇게 매워요? 또